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챕터 11 지칭 추론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미스터 콜린이 컴마 찍었으니까 지금 동격으로 쓰고 있죠. 콜린 선생님이 자, begins 3인칭 단수예요. 진짜 선생님이 주어 단수. 자, 시작했을 때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자, 디스커션은 토론. 토론. 자, 토론을 시작했을 때 of the story 이야기인데 이라 stays over이라는 뭐 책에 자, by ing죠. 자면 물어봄으로써 수단. 자, who has favorite stuffed animal? 누가 가지고 있냐고 가장 좋아하는 자, stuffed animal은 봉제 인형. 그래서 봉제 인형을 자 they sleep with. 자, 어떤 봉제 인형에만 대생략됐고요. 자, 그들이 슬리비드는 함께 자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봉제 인형 함께 자는 애들. 자, 린지가 자 bounces around 뛰어다니다. 날리지기는 거예요. 뛰어다녔다. 자, on her chair 체어 위에서 의자 위에서. 자, 린지겠죠. 자, with his her hands죠. 자, with 지금 상태 지금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있고 그녀의 손이 목적어. 자, 목적격 보호에 여기서 raised 들어진 채로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법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손가락이 위글링 하는 채로의 뜻이에요. 위글링 손가락들이 위글위글 꼼지락 거리는 채로. 도둑하네요. 꼼지락 거리는데 for added attention 과거분사 뒤에 attention 이렇게 쓴 거예요. 어휴 뭐하고 있지. 과거분사가 지금 attention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분의 관심. 자, 더 관심을 끌라고. 자, 미스 콜린은 자, 불러. 자, 콜 온서요. 자, 린지를. 그리고 커멘트 또 3인칭 단수에 S 들어갔고, 여기서도 커멘트 S 들어갔죠. 그래서 단수 취급했고, 커멘트, 언급. 자, 안 들어가네요. 자, 언급했다. 언급했는데 the on 또 어디에 대해서 같이 썼어요. 여기서 on 썼고 여기서 on 썼습니다. 그녀의 빠른 응답에 대해서 to the question 질문에 자 빨리 대답해봐. 자 린지는 smiles 또 웃고 또 단수 취급했고요. 자 린지가 또 지금 s 들어갔죠. 자 proceeds to describe. proceeds는 원래 진보하다 진행하다 뜻인데 묘사를 시작하다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진행하여 가니까 그녀의 pet 애완 동물인 자 블루 버니에 대하여 아무래도 봉제 인형이겠죠.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in great detail 매우 세부적으로 자 렌즈가 has finishes 끝냈을 때 자 그녀의 description 묘사 자 묘사를 자, 시인은 또 린지겠죠. 얘는 reminds, 상기시키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자, about how good the teacher thought it was 까지. 또 의문사, how good. 얼마나 선생님의 생각하기에. How good the teacher thought. 아, 좀 이상하게 썼네, 얘 또. 드럽게 길게 썼습니다. How good the teacher thought 까지가 의문사 하나 잡고, it was 까지 의주동으로 얼마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좋았는지를, 그것이 말하는 것은 우선 자기의 묘사겠죠. description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나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y ignored the day는 누구냐면, 여기서는 다른 그부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그부들은, 자, ignores에 무시. 무시하는데, 개무시하는 거죠. 그녀를 또 린지겠죠. 자, when Collins가 ask for, 요청할 때, 자, 다른 응답들을. 자, 린지의 손은, 자, shoot up. 그러면, 다시 솟아오르다. 자, 다시 솟아오르고, 자, this time. 이번에 she는 여기서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또 지랄하네, 또 이런 거죠. 선생님은 무시해. 이시 말하는 것은 그 손이겠죠. 손을 무시해. 자, there is. 거기에는 soft. 뭐, 부드러운 laughter. 웃음이 있었고, 자, 대시 말하는 것은 이 웃음이에요. 웃음 셀 수 없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 S 들어간 거예요. 단수 동사. 자, seem to 뒤엔 또 동사 원형 썼죠. 스프레드 하는 것 같았다.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 around classroom. 그러면은 교실 사이를. 자, 린지의 미소는 becomes frown. 찡그림. 얼굴이 찡그려졌고, 자, 여기서 또 린지는, 자, grounds. ground.
원래 으르렁거리다 뭐 불평하다 뜻으로 쓰인데 여기서는 끙끙거리다. 자, 끙끙거리고 immediately는 즉시. 자, 시작했는데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셀클에서는 뭐 나오시니 실쭉거리다가 안 들어가도 제가 적어야 되겠습니다. 실쭉거리고, 자, 위드드라운은 물러났다. 아, 이거는 써도 되겠다. 위드드라운 물러났다. 물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진행하려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나서 계속 나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반응 어때요? 이렇게 이런 거. 와, 저것도 시작했네. 무반응이다가 선생님이 개무시하니까 빵 터진 거죠, 애들이. 수업 시간에 혼자서 나대면 안 된다는 것을 참교육 당하고 있는 사실상 닌지겠죠. 이 소재를 그래서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나대다가 무시당하는 린제이.